오늘 신규 종목은요, 윈스라는 기업이고요. 윈스는 그 IPS,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차단한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 주력인 IPS,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50% 단독 1인 기업이고요.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 여러 많은 기업들을 일단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몇년 전에 일본에 진출해서 수출 급증과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이고요. 핵심 투자 포인트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5G 기술을 이제 선보이는데 요것과도 관련된 기업입니다. 조금 더 들여보면요. 사실 4G에서 5G가 약 100배 정도 빠른 걸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끈 동맥이라 부를 수 있는 5G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일본의 NTT 도코모, 여러분들 일본 공항 딱 내려가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도코모 있죠? 그 회사와 2012년도에 대규모 수출을 만들어가지고 최대 실적과 큰 주가 상승이 만들었었는데, 중요 포인트가 일본에 제공했었던 그때 그 매출을 만들었었던 그 자재를 보통 한 장비 교체 주기가 약한 4년에서 6년 정도 사이인데, 그게 올해 내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한번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최근에 뭐 40G급의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고, 100G급의 고성능 제품을 개발 중으로 뭐 5G 시대를 지금 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뭐 시장을 압도하는 기업, 그리고 시장을 또 50% 이상 점유율을 장악하는 기업, 굉장히 우리 또 이런 패턴 좋아하죠. 자, 윈스 오늘부터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. 사실은 제가 13,000원 이하 매수를 드렸는데, 매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 주에 매수가를 좀 올려도 될것 같고요. 13,500원 제시하죠. 네, 13,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만 원 일단 제시해드리고요. 손절가는 11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자리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종목도 사실은 2분기, 3분기 실적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트렌드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, 이제 시장을 좀 앞서가는 기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